안녕하세요. 저 이상원입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드릴 내용은 제가 실제로 창업을 고민할 때부터 시작한 그때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나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그 회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퀵소는 2012년 9월에 저랑 당시에 이제 CMU에서 HCI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하고 있던 크리스 헬슨 박사랑 같이 이제 공동 창업을 한 그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그 UI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지금 현재 포커스하고 있는 분야는 터치스크린 단말의 유저 인터랙션이 지금 멀티터치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 이제 리치터치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해서 그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터치에서 인풋 디멘션을 늘리는 형식으로 그 터치 리치니스를 UI 리치니스를 이제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기술들 중에 이제 핑거센스 같은 경우는 화면을 두드릴 때 나타나는 미세 진동을 감지를 해서 손가락의 각각의 다른 부위를 다른 인풋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뭐 핑거 앵글 같은 경우에 손가락이 닿아 있는 그 포지션에서 손가락의 로테이션이나 이제 피치 액션을 디텍트하게 해주는 거고요. 임팩트 포스는 화면을 두드릴 때 나는 그 힘의 세기를 측정을 해서 또 하나의 인풋 디멘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터치 툴스는 유저가 화면에 손을 댈 때 그 화면에 닿아 있는 손 모양을 보고 유저 인텐션을 파악을 해서 그에 맞는 버추얼 툴을 이제 서머닝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작년에 화웨이와 그리고 또 알리바바랑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제 화웨이 단말기에 총 8 모델의 핑거센스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팀이고요. 약 20명 정도의 인플로이들이 마운틴뷰랑 피츠버그 그리고 샹하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달해드릴 그 내용의 시작인데요. 저의 경험, 그동안 어떤 경험을 해왔고 그리고 창업을 실제로 시작하기까지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업을 처음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경험을 쌓기 위해서 취업을 하고 또 MBA를 가고 또 다시 취업을 하고 창업 준비를 하고 창업을 하고 창업 이후에는 2012년도에 창업한 이후엔 14년도에 시리즈 A 투자를 받았고요. 15년도에 제품을 출시하고 올해 초에 다시 이제 시리즈 B 펀드레이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창업에 대한 그런 막연한 동경을 갖고부터 창업까지 한 14년 정도가 걸렸는데요. 제가 대학에 처음 입학했을 때 98년도에 90년도 말에는 지금이랑 비슷한 그런 그 당시에는 이제 벤처 기업 열풍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IT 기업 열풍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대에서 전자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공대생들이 흔히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당장 보면 선배들이 나가서 창업을 하고 잘 되시는 분들을 보면 아 우리도 빨리 나가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이런 세상을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당시 이제 뭐 NHN이나 다음이나 이런 회사들이 워낙에 잘하고 계셨죠. 근데 학교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가서 하고는 싶은데 역시 뭐 실력은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당시에는 이런 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같은 조직도 없었죠. 그래서 정보를 얻기도 힘들었었고요.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던 게 아 우리도 언젠가 경험을 쌓은 다음에 다시 모여서 창업을 하자. 그래서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넌 대학원 가서 뭐 공부하고 나는 엔지니어링 관심 없으니까 졸업해서 경영을 배워서 우리 다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해줘. 그래서 실제로 졸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계획에서 휴대폰 상품계획을 4년 동안 담당을 하면서 뭐 많은 걸 배웠지만 학교에 있다 공대에서 전자과를 공부하고 회사에 입사했을 때 놀랬던 거는 회사에 그렇게 많은 부서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회사는 개발팀이 있고 영업팀이 있으면 운영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팀들은 너무 많고 나는 상품 계획밖에 안 했는데 과연 내가 나가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이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 조금 더 경험을 쌓아야겠다. 그래서 상품 계획이 아니라 뭐 다른 걸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SK텔레콤에 그 해외 단말 소싱을 하러 자리를 옮깁니다. 그래서 SK텔레콤에 가서 2년 동안 당시에 그 2007년도에 해외 단말 제조사 HTC나 노키아 그리고 소니 에릭슨 같은 회사들이랑 파트너십을 맺고 단말기를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마쳤는데도 그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 어떻게 보면 제가 자신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그 공대를 전공을 하고 마케팅이나 이제 프로덕트 직군에서 근무를 할 때 다른 분들도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같은 직군 안에서 뭐 경영학과 출신이나 아니면 그 직군에 더 잘 맞는 공부를 하고 온 친구들을 보면 왠지 그들은 학교에서 뭔가 더 많이 배워와서 더 이 현황에 대해서 더 잘 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럴 때 또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 왠지 MBA 가야 될 것 같고 MBA 가면 뭔가 알려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MBA를 갔고요. 그래서 MBA를 졸업하고 이제 다시 또 창업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싶은데 그때 시작은 하고 싶은데 그 아이디어가 부족한 면도 있었고 또 뭔가 시작을 그 경영을 할 사람 비즈니스 쪽을 담당할 사람 입장에서는 시작하고 싶을 때 가장 고민되는 게 제가 직접 엔지니어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엔지니어링 파트너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또 부담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당시 생각했던 거는 졸업을 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찾고 그 기술을 갖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하자라고 해서 시애틀에 그 대만의 스마트폰 제조사 HTC가 시애틀의 미국 지사에서 그 기술 소싱하는 역할의 매니저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애틀로 자리를 옮겨서 기술 소싱을 담당하게 됐죠. 근데 당시에 제가 맡았던 기술 소싱 분야는 그 유저 인터랙션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을 찾는 담당이었어요. 근데 기술 소싱이라는 분야가 사실 그렇게 정형화된 프로세스가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제가 한 회사를 입사하고 나서 몇 개월, 수개월 동안 했던 거는 UI 관련된 논문들을 많이 읽고 또 컨퍼런스에 가서 UI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고 좋은 솔루션이 있으면 파트너십을 맺고 회사에 소개를 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되게 우연한 기회에 그 크리스 헬슨이라는 친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홈페이지가 되게 재밌었던 게 본인이 당시에 그 CMU에서 HCI 박사학위를 하고 있으면서 홈페이지 안에 중학교 때부터 당시 박사학위를 할 때까지 자기가 만들었던 모든 프로젝트들을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동영상을 찍어서 다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거의 이 친구의 삶 전체가 다 홈페이지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갔을 때 재밌는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HCI 쪽이 어쨌든 그 유저 인터랙션이랑 관련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관심이 있는 분야였죠. 그래서 미국에서 흔히들 하는 건데요. 그 좋은 사람이 나타나고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콜드콜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는 거죠. 나 네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너무 재밌었다. 그리고 너의 기술들이 되게 나한테는 흥미를 유발했고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런 이메일을 간단하게 보냈습니다. 짧게. 근데 마침 이 친구가 그때 시애틀에 출장을 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답변이 와서 아 자기가 지금 시애틀에 출장을 와 있는데 만나서 차를 한잔 하자 해서 만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만나서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하면서 그때 나눴던 얘기는 제가 궁금했던 거는 과연 이 친구가 어떤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지 UI 관련된 유저 인터랙션 관련된 레볼루션이 어떻게 진화할지 그거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많이 물어봤었고요. 이 친구가 저한테 물어본 거는 어떤 식으로 프로블럼 솔빙을 할 수 있는가 그런 프로블럼 솔빙 방법에 대해서 유저 인터랙션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프로블럼 솔빙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서로 내용을 많이 공유를 했는데요. 그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생각하는 방식이 굉장히 좀 비슷하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말이 잘 통하고 그 순간에 아, 이 친구랑 나중에 언젠가 뭔가를 같이 해보면 재밌겠구나. 서로 서로 간에 그 이해하는 방식이 되게 잘 맞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크리스는 어떻게 보면 아카데미아 쪽에서 계속 연구를 해온 친구고 저는 커머셜 쪽에서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하지만 이 친구랑 사업을 해야 바로 뭐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그렇게 관계를 맺고 나서부터는 당시에 이 친구가 연구하던 분야가 당장에 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 연락을 유지하면서 서로 이제 만남을 계속 유지를 했죠. 제가 UI를 담당하면서 가는 컨퍼런스에서 크리스를 다시 자주 만나게 되기도 했고요. 실제로 창업을 그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고 준비하게 된 계기는 조금 다른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그 제가 시애틀에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지인분한테 이제 전화가 왔었어요. 한국에 계신 분이었는데 서로 안부를 묻고 그 어쨌든 뭐 실리콘밸리에도 있었고 시애틀에 있으면서 그동안 그 동네에서 돌아가는 스타트업들이나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전화 통화로 얘기를 하다가 아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우리도 뭔가 한번 시작을 해보자, 좀 더 본격적으로 고민해 보자,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감사한 거는 아마 혼자 시작하라고 했으면 스타트업을 혼자 준비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트너가 한국에 계시면서 우리가 이제 주 2회 무조건 뭐 화요일 목요일 날 시간을 잡아서 컨퍼런스 콜을 하자. 그리고 그 아이디어 회를 하자. 해서 이런 서로 간에 이제 커미트먼트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책임감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 2, 3주 동안 서로 아이디어들만 계속 그 공유를 했어요. 그때 그 전에 갖고 있던 아이디어들 아니면 또 새로 나온 아이디어들 그 다음 주까지 또 새로 또 다른 아이디어들을 발굴을 해내고 해서 아이디어 리스팅 작업만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실제로 이런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을 한 건데요. 어느 날 아이디어 리스팅이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한 뭐 열 몇 개 정도 되는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서로 공유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아이디어 리스트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여기서 실제로 할 수 있을 만한 것들 그리고 성공 가능성 있는 것들 좀 필터링 아웃을 하자. 그래서 필터링 아웃 작업을 또 그 다음 주에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디어들이 한 대여섯 개 정도 나왔는데요. 그 나온 아이디어들을 이제는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인가에 대한 이밸리에이션 엑서사이즈를 해보자라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창업을 하시는 분들마다 그 철학이 다르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본인이 잘 모르는 분야더라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 그거를 열심히 준비하시고 공부를 하셔서 아주 크게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리스크 어버스한 측면이 있어서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는 분야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인가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밸류에이션 방법이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것들과 알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매주 일주일에 두 번씩 미팅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아이템을 하나 선정해서 그래 오늘 이번 주는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라고 하면 그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머릿속에 이 사업 아이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알아야 하는 것들을 그냥 퀘스처닝만 하는 겁니다. 서로. 두 명이서 아 이런 이걸 하려면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뭐 그 광고 비즈니스 모델이 들어간 게임이다라고 하면 과연 광고는 어디서 따와야 되나? 광고는 얼마인가? 그리고 이런 게임을 만들려면 어떤 엔지니어가 필요한가? 이런 퀘스천들을 머릿속에 생각날 만한 것들은 그냥 다 적는 거죠. 그래서 첫 주에는 그 리스트를 쫙 그 퀘스천들을 리스트업을 하고 근데 보통 그 제가 이런 리스트업을 퀘스천 리스트업을 할 때 느꼈던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업 아이템 어떤 걸 주어주던 간에 우리가 대부분 상상할 수 있는 퀘스천들을 적다 보면 그 퀘스천이 이미 뭐 100개가 넘어갑니다. 그럼 그걸 다 적은 다음에 생각하는 거는 그 다음 주까지 과연 내게 답이 있는가? 내게 답이 있으면 답을 적고 구글 닥에 퀘스천들이 쫙 있을 때 그 옆에다 이제 그 다음 주까지 답을 적는 거죠. 답이 없으면 최소한 내가 답을 아는 사람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답을 아는 사람 알고 있으면 그 아는 사람 이름을 적는 겁니다. 답 대신에. 왜냐면 답은 나중에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때 저희가 했던 엑서사이즈 중에 하나인 샘플인데요. 뭐 그때 이게 그 게임 광고가 들어간 게임이었어요. 근데 이 엑서사이즈를 하면서 느꼈던 게 광고가 들어간 게임을 하면서 제가 답을 그 채워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답을 아는 사람의 이름도 몰랐고. 그래서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겠구나. 다른 사람이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일지라도 나는 이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구나. 네. 이런 엑서사이즈를 몇 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자기의 역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고 어떤 부분을 내가 잘 채워넣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이해력이 본인 스스로 그 이해력이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 되게 도움이 됐던 거는 제가 그동안 대기업이나 대기업 안에서도 각각 다른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다는 게 실제로 답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됐고 또 주변에 그동안 쌓았던 인맥들을 통해서 그 답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어요. 네. 이런 아이디어 필터링을 하고 엑서사이즈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저희가 했던 그 이밸류에이션이 이제 크리스가 갖고 있었던 기술에 대해서 상용화하는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었죠. 그래서 그게 모델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데 답이 잘 나왔어요. 제가 원래 담당했던 그런 분야이고 그 분야에 아는 분들을 잘 찾아서 답변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고한 그런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당시에 다시 이제 크리스한테 찾아가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너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상용화하고 싶다라고 해서 동의를 얻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 8월에 그때 피츠버그에서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하기로 다짐을 하고 찍은 사진인데요.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저하고 같이 그 사업 아이디에이션에서 이밸류에이션까지 같이 작업을 하셨던 그리고 킥소가 처음 시작할 때 시드 인베스터로 참여하셨던 성민수 대표님이시고요. 제일 왼쪽이 크리스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그 지금 이제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창업 전에 제가 몰랐던 그 중요 요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드바이저고요. 스타트업은 시행착오가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게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그 업계 최고의 인재를 어드바이저로 영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업계 최고의 인재를 같은 파트너 회사의 코파운더나 아니면 풀타임 그 임플로이로 영업하면 좋겠지만 언제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그 제가 찾고 있는 인재가 사실은 풀타임 그 롤을 할 수 있을 만한 일이 저희가 많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저희는 회사를 시작하고 이제까지 그 저희 변호사, 법무팀장, 제너럴 카운슬을 포함해서 총 다섯 분의 어드바이저를 모시고 있고요. 초창기 같은 경우에 이제 펀딩 관련돼서 어드바이저로 영입했던 분이 벤처 캐피탈에서 미국의 벤처 캐피탈에서 약 10년 정도 그 벤처 캐피탈을 이미 경험하셨던 분이었고요. 그분을 영입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펀딩할 때까지의 시행착오들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거나 그 VC들의 VC 미팅을 갈 때 어떻게 답변들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런 프랙티스도 같이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VC에서 10년 동안 계셨기 때문에 좋은 VC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VC를 한번 만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 어드바이저 분이 계셨기 때문에 VC를 만나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다른 그 어드바이저들에 대한 그 역할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 도움을 많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펀딩 관련돼서 조언해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흔히들 얘기하는 게 펀딩이 3달이 걸린다, 평균적으로 3달 걸린다, 4달 걸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펀딩이 만약에 평균적으로 3달이 걸린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9개월 정도 전에 준비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3개월 돈이 그 고갈되기 전에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3개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물론 그동안 VC를 찾아서 펀딩을 그 펀딩 프로세스를 밟는 것조차도 쉽진 않지만 프로세스를 밟다가 마지막에 딜 클로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뭐 텀이 안 맞아서 이제 서로 갈라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또다시 이 작업을 겪어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없는 거죠. 돈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 번 안 될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해서 최소한 6개월 아니면 9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interest is not demand. 이거는 저희 그 인디펜던트 보드 멤버가 얘기해 주셨던 건데 VC를 찾아가면 어떤 분들은 아주 냉혹하게 그 자리에서 네 사업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데모를 보시고 나서 굉장히 그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관심이랑 그런 인트레스트를 갖는 거랑 실제로 나는 니네 회사에 투자하고 싶으니까 이런 거를 하자라고 요구를 보내는 거랑 그건 확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근데 흔히들 하는 실수가 저도 그랬고요. 그 VC를 만나고 왔는데 아니면 고객을 만나고 왔는데 데모를 보시고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면 오면 아, 나 이제 투자 받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좀 노력을 덜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때 노력을 덜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투자자들 여러 명을 찾아다니면서 인트레스트들을 더 많이 끌어내고 그 인트레스트들이 많이 쌓였을 때 그중에 이제 디맨드가 일어나서 거기서 이제 딜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초창기에는 VC를 많이 접해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누군가 인트레스트를 보이면 그 호의에 너무 감동을 받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